안녕하세요, 갓쌤입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요,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, 저처럼 이 안경을 끼신 분들은 마스크를 끼면 자꾸 김이 서려서 굉장히 불편해요. 오늘은 이 안경 끼신 분들에게 유용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네, 마스크를 끼면 이렇게 김이 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바로 우리의 이 콧바람과 입김이 이 위로 올라가서 그래요. 보세요. 원리는 간단해요. 이쪽 위로 올라오는 이 콧바람과 입김이 안 들어가도록 여기를 밀착해주면 되겠죠. 네, 그래서 여기를 밀착하는 방법을 지금 다 알려드릴 거예요. 화장지를 두 칸 정도 준비하시고요. 네, 요거를 이제 접어주면 됩니다. 다 접었으면 마스크 위쪽 클립 부분에 접은 화장지를 갖다 대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. 만든 마스크를 이렇게 껴주시고요. 안경으로 이쪽을 이렇게 눌러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주면 김이 훨씬 안 생깁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아까 같았으면 김이 굉장히 많이 서렸을 텐데 하나도 안 생겨요. 혹시 생긴다고 해도 거의 바로 없어집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